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여러분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요. 미 중고 매장에서 살바토르 달리 초현실 화가죠. 살바토르 달리의 목판화가 발견됐는데 이것을 1,200달러에 판매했다. 뭐 이런 소식이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연히 진품이 발견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참 재밌죠. 미국의 한 중고 시장에서 아, 이거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미국의 한 중고 매장에서 직원의 눈썰미 덕에 발견된 스페인 출신의 초현실주의 화가 살바도르 달리의 목판화가 1,200달러, 143만 원에 팔렸다. 그렇게 비싸지 않네요, 그죠? 목판화 내서 그런가? CNN 방송은 노스캐롤라이나주 키티오크의 한 중고품 할인 매장에서 일하던 자원봉사자가 우연히 매장에 있던 작품의 감정을 의뢰한 결과 서명까지 남아있는 달리의 신곡, 그렇죠? 신곡 연작으로 드러났다고 9일 보도했다. 여러분 신곡은 그거죠? 그 단테의 작품인데 거기에 들어간 삽화를 그렸나 보죠? 매주 두 번씩 가게를 들러서 자원봉사를 해온 웬디 허킨스는 새 가격표를 달기 위해서 쌓아놓은 중고 작품 중 유난히 특별한 느낌을 주는 작품을 발견했다. 오, 눈썰미가 좋네요. 그죠? 그래서 호킨스는 여러 그림 중에서 달리아 작품이 오래돼 보이고 무언가 특별하게 느껴졌다. 역시 포스가 다른가? 아우라가 좀 다른가 보죠? 진품은. 가게 주인의 허락을 얻어서 전문가의 감정을 받았는데, 매장 주인인 마이클 루이스는 예전에도 어떤 중고품이 진품이라거나 놀라운 물건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아니었던 적이 있었다면서, 이번에도 호킨스가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장님 제가 감정 받았는데요. 역시 아무것도 아니었네요. 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진품이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대부분의 중고 예술품이 해변에 설치된 오두막을 개조하는 과정에서 이곳에 기부되지만, 한밤중에 물건을 두고 가는 사람들도 있어서 누가 이 그림을 두고 갔는지는 알수 없다고 말했다. 누가 두고 갔나? 그걸 누가? 그쵸? 그런 거겠죠? 루이스에 따르면 그의 중고 매장에 들어온 그림들은 일반적으로 10달러에서 50달러 사이에서 팔려 나가는데, 그렇죠. 그다음에 그렇다고. 근데 국제 감정 협회의 공인 감정사인 멜라니 스미스는 작품이 모든 정보와 참고 자료 내용과 일치하며 진품 확인을 위한 모든 감정을 거쳤다. 그 결과 진품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달리의 신곡 연작은 이탈리아 시인 단테 알리기에리의 동명 작품인 신곡을 기리기 위해서 달리가 의뢰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작품에는 달리의 대표적인 기억의 지속에서, 그렇죠? 여러분, 기억의 지속이라는 작품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해변에서 이렇게 나무에 시계가 축축 걸려서 축 늘어져 있죠, 그죠? 그래서 늘어진 시계 그림이 그려져 있다고 CNN은 전했다고 합니다. 재밌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작품이 하나라도 이렇게 허투루 흘려보내면 안 된다 이런 거를 지금 가르쳐주는 그런 사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 짧은 소식이었고요. 감사합니다.